뭐 18년 이전에 가위바지 유병자 보면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고? Why?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18년도 이전에 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또한 현재 유병자보험과 어떠한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 고정! 첫 번째로는 18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유병자보험은 현재 유병자보험보다는 기본계약이죠.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더 높게 구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 유병자 보험은 지금 현재 보험보다는 예전께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1억 혹은 2억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높게 구성이 되어서 불필요한 보험료에 많이 이제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대 질병이에요. 최초에 나왔던 유병자 보험은 손해율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보도적으로 상품을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딱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아닌 뇌출혈, 그 다음에 손해율이 별로 없네, 그래서 뇌졸중, 지금 현재는 뇌혈관 진단비가 가입이 되고요. 또한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도 동일해요. 18년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생명보험처럼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요,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장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허혈성 심장질환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님들이나 시청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손해율이 가장 높은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가입이 되고요. 신장질환도 또한 허혈성 신장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순으로 가입은 하고 나죠. 허혈성 신장질환은 가장 확률이 높은 협심증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허혈성 신장질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3년 전에 최초 나왔을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병자 보험이 더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사암 진단금이에요. 예전에 유병자 보험은요, 암 진단금만 가입이 되던가 유사암 진단금 달랑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유병자라고 할지라도 유사암이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단비 자체적으로는 예전 보험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병자 보험이 더 좋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종수습이에요. 처음 출시되었던 유병자 보험은 보수적으로 상품 구성이 되어 암만 가입이 되던가 혹은 뇌출혈 급성, 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입이 되곤 했죠. 그 다음에 입원비, 그 다음 수술비가 탑재가 되어 지금 현재는 통합적으로 가입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수술비 또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기껏해야 일단 뭐 10대 질병 수술비나 24대, 뭐 30몇 대 이런 순으로 가입이 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아, 수술비 보장도 손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19년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1호종 수술비가 손해보험에도 탑재가 되었고요. 표준체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 혹은 간편보험 또한 종수수비가 가입이 되어 지금 현재는 1종부터 5종까지 표준체처럼 동일하게 5종일 때 최고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이전에 아주 보수적으로 가입이 되었던 여러가지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그리고 종수수비, 그리고 특정 질병수수비가 모두 다 가입이 되는 유병자 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8년도 이전에 유병자 보험 혹은 간편보험 가입하신 분들과 현재 유병자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은 4월달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되는 이 판국에 기존에 장롱뚱에 있는 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유병자 보험 그때 당시에 가입을 했으면 3-4년 보험료를 납입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보험과 비교를 해서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고객님의 납입 여력 내에 차이점을 비교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좋은 장점이 있었지만 보험이란 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3-4년 납입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져가신다면 나중에 큰 질병일 때 보장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병자 보험과 보장이나 보험료면에서 비교하셔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4월 전에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 항연주평은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333 보험이 정답이다.